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스토크시티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 도전장을 내민 배준호 선수가 첫 시즌임에도 정말 놀라운 활약으로 순조롭게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에 차출되었다가 복귀 요청, 그리고 AFC U23 아시안컵 차출 거부 결정을 내릴 정도로 스토크시티 팀 내에서도 그야말로 핵심적인 선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배준호 선수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그 경기에서 또다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정말 완벽하게 스토크시티의 에이스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지난해 8월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스토크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프로 데뷔 1년 만에 유럽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었는데요. 사실 잉글랜드 2부 리그의 수준은 전 세계 2부 리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만만찮은 리그로서 아직 어린 유망주인 배준호 선수에게는 피지컬적으로 적응하기가 힘든 무대일 수도 있었고, 배준호 선수는 시즌 초반에는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주전을 넘어 에이스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준호 선수는 최근 34라운드 카디프시티와의 경기에서 순간적인 침투 움직임으로 자신의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데뷔골을 만들어냈고, 이어진 35라운드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에서는 혼자서 수비 3명을 무력화시킨 뒤 시도한 중거리 슈팅으로 정말 인생골을 터뜨렸는데, 배준호 선수의 이번 두 득점 장면은 그야말로 센스와 기술을 겸비한 선수가 아니라면 결코 터뜨릴 수 없는 배준호 선수의 천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놀라운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배준호 선수는 만 20세의 어린 선수임에도 23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 즉 자신의 연령보다 월반을 해서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놀랍게도 배준호 선수는 2년을 월반한 대표팀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폼을 보여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좋은 활약을 펼쳤고, 소속팀 스토크시티에서는 배준호 선수를 예정보다 먼저 조기에 복귀를 요청할 정도로 배준호 선수에 대한 중요도를 보여줬었는데요. 또한 스토크시티는 현재 진행 중인 AFC 아시안컵에서도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결국 배준호 선수의 차출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배준호 선수가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배준호 선수는 스토크시티의 복귀 요청을 받자마자 헐시티와의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로 어시스트하면서 중요한 활약을 펼쳤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그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는 또다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3-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44라운드에서 플리머스 아가일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고, 플리머스 아가일은 현재 챔피언십에서 18위, 스토크시티는 20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팀의 이번 경기 맞대결은 강등권 탈출 경쟁에 있어 승점 6점의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스토크시티 에이스 배준호 선수는 스토크시티의 선발 라인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스토크시티는 플리머스 아가일을 상대로 비슷한 순위권의 경쟁팀을 상대했음에도 놀랍게도 처음부터 거의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90분 내내 상대를 완전히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고, 90분 동안 양팀의 슈팅 숫자는 무려 23대8, 거의 3배 이상 벌어질 정도로 스토크시티가 플리머스 아가일에게 완전히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스토크시티는 43분 키아나 후버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리드를 잡은 뒤 45+2분 밀리언 마누프 선수가 추억골을 터뜨려 일찌감치 경기 리드를 두 골차로 벌리면서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마누프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배준호 선수는 하프라인 바로 위에서 볼을 잡은 뒤 드리블 돌파를 했고, 상대 수비가 모여들자 마크가 호소했던 마누프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고, 배준호 선수는 이번 도움을 통해 시즌 5호 어시스트로 팀내 최대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배준호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은 굉장히 지능적이었던 것이, 배준호 선수는 상대 수비 3명이 달려들자 순간적으로 패스를 내줬는데, 동일한 선수 숫자를 갖추고 싸우는 축구에서 배준호 선수 한 명이 사실상 3명을 무력화시킨 장면이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이번 어시스트는 별다른 기술 없이 순간적인 센스와 상황 판단만으로 동료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스토크시티는 후반전에도 플리머스 아가일을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후반전 90+3분 추가 시간에 부터버거 선수가 쐐기골까지 터뜨렸고, 스토크시티는 이번 플리머스 아가일과의 굉장히 중요한 강등권 맞대결에서 무려 3대0의 스코어로 승리하는 굉장히 귀중한 결과를 얻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챔피언십 17위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강등권과는 두 경기 남겨두고 승점 6점 차에 골 득실차는 11점 차이기 때문에 이로써 스토크시티는 배준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2부 리그 잔류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준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을 무려 3회, 볼경합 승률 73%, 드리블 6회 시도 중 4회 성공, 리커버리 11회 등 공수 양면으로 정말 엄청난 스태트를 쌓았고, 평점 8점대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많은 매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토크시티 팬들은 당연히 배준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과 팀 승리에 대해 엄청난 기쁨을 드러냈는데요. 스토크시티에는 배준호라는 아주 특별한 선수가 있다. 그는 배우고 있지만 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스토크시티 정말 잘했어. 정말 환상적이었어. 좋은 퍼포먼스들이 많았지만
대준호와 쿤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 멋진 축구야. 그리고 강도 높은 게임을 보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느낌이야. 좋은 경기였다. 대준호는 정말 엄청났고 다른 선수들 모두 대단했다. 멍청한 심판과 클리머스의 더티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훌륭했다. 내 생각에는 잔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이후에도 배준호를 팀에 남길 수 있는 행운이 있을 것 같다. 오늘 경기 선수들의 믿을 수 없는 노력들이 있었다. 쿤들은 진짜 어디에나 있었고 맥널리도 탄탄했고 배준호는 말이 필요 없었다. 오늘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였다. 그리고 특히 배준호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 그는 전진 패스, 움직임, 볼 컨트롤 및 태클 등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10점 만점에 10점을 매길 수 있는 활약을 펼쳤다. 정말 잘했어 선수들. 거대한 퍼포먼스였어. 등등 많은 스토크시티 팬들이 배준호 선수의 놀라운 활약에 대해 극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스토크시티는 거의 강등의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2부리그 잔류를 결정지은 만큼 이번 경기 승리는 굉장히 뜻깊은 승리였고 배준호 선수가 팀의 주역으로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 잔류까지 시켰다는 부분에서 더욱 의미는 컸는데요. 사실 배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스토크시티가 3부리그로 강등을 당했다면 어떻게든 3부리그를 탈출하기 위한 급박한 이적을 시도해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이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적을 하다 실패한 이적을 만들 수도 있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일을 피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0세 배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2부 리그 잔류를 결정지은 만큼 스토크시티에 잔류를 해도 아직 만 20세 선수에게는 2부 리그에서 꾸준히 뛰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이적을 생각한다고 해도 무리하게 이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들어올 만족스러운 제안과 비전에 집중을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 배준호 선수의 활약과 팀의 잔류는 정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배준호 선수는 피지컬적인 부분만 더 보완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만한 재능의 선수가 아닐까 싶고 이미 빅리그, 빅클럽들의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기 한국 축구 아이콘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확실히 배준호 선수는 현재 만 20세, 정말 너무나도 앞날이 창창한 선수인데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이라는 웬만한 유럽 국가들의 1부 리그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미 U20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에서의 맹활약,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 대표팀이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올림픽에서도 배준호 선수가 기량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올림픽에서 또다시 배준호 선수가 미친 활약을 펼친다면 예를 들어 뭐 아스날이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라든지 스토크시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빅클럽에서 오퍼가 올 것은 거의 당연한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